오늘은 허니문 하우스라는 카페에 왔어요. 어제 엊그제 중국에서 온 형하고 형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또 역시나 너무 맑아서 허니문 하우스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찾았던 이 별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유명한 배우분이 크게 리조트를 운영하시다가 이 노조와의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조금 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카페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들어가 볼까요? 느낌이 조명하고 이런 벽의 느낌이 상당히 그리스풍,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나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예쁜 흑백 사진 액자도 이렇게 깔끔하게 걸려있고 화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괜찮아요. 제가 오늘부터는 이 언어 학습,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거고 제가 외국어 학습 플러스 해서 뉴베리 수상작을 한번 영어 이 공부를 위한 이 성인 영어 공부예요. 뉴베리는 원래 아동 영어 원서이긴 한데 이 수상작 시리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언어 공부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여러 원서들이나 영어 학습에 대한 책들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 제가 정리한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이렇게 오다 보면 정원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쁘게. 아, 이 대나무 소리 느껴보세요. 산책로가 되게 조용합니다. 그냥 여기에 가만히 서서 이 대나무 이 잎들 사이로 부는 이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17살 때부터 이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독학으로 혼자 영어 공부하면서 그 영어 특기자로 학교를 들어갔고 그렇게 정말 외국 한 번 안 나가고 이 영어를 혼자서 이 독파를 했었던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울 때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또 현지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 언어의 이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나름의 장점,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조금씩 재밌게 공유해 볼게요. 이렇게 카페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고요. 주방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 그렇지만
되게 오픈되어 있고 깔끔해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보시면 깔끔한 느낌이 들죠. 테이블이나 여기 화로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형 커플인데 지금 이거 카메라 찍는다고 여념이 없네요. 동생도 촬영하는데. 네, 마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 바깥에 촬영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치즈케이크, 네, 딸기, 당근 케이크, 초코 케이크네요. 아, 되게 독특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초코 케이크는 정말 꾸덕꾸덕할 것 같은 느낌. 넓적한 완전 수제 느낌 나는 쿠키예요. 땅콩 오트밀 초코칩 쿠키라고 합니다. 아, 완전히 탁 트였죠. 탁 트여가지고 보시면, 예, 오늘도 날씨가, 하늘이, 날씨는 좋은데 하늘이 그렇게 막 예쁜 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트여 있어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이쪽에 또 아래로 내려가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흔들근의 의자도 있네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커플이 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예쁜 의자. 여기도 내려가 볼게요. 찍어드릴까요? 네, 우리 아, 네. 거예요, 여기. 아, 네,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행 오신 분들인데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사진 찍어드렸어요. 저희 어머님 같으신 분들. 완전 트여있죠. 여기 오면 카페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느낌들, 그 무엇보다도 뷰, 이 탁 트인 뷰 같아요. 그리고 이 야외에도 오늘은 좀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이게 야외에 지금 나와 계신 분은 거의 없는데요. 이 야외에도 자리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따뜻한 날씨에는 여기도 사람 이렇게 많이들 계세요. 그리고 이쪽이 옆모습인데 절벽이 보이시나요? 뒤에. 네. 예쁘죠? 이렇게 또 화단 창가가 보이네요.
제가 바깥 촬영을 다녀온 사이에 음식과 음료가 나왔고 두 분은 벌써 먼저 드시고 계시네요.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아직 안 드셨나요? 처음이마 지금 방금 막 한 점 먹었죠? 네. 어, 요거는 치아바타. 네, 여기 발사믹 소스랑 이거 뭐지? 마요네즈. 마요네즈? 네, 찍어 먹는 거고 카페라떼? 카페라떼. 팔라봉. 팔라봉 주스. 어? 팔라봉. 싱거워요, 수안. 수안. 싱거 보니까 진짜네요. 진짜. 네, 안 보였어, 바꿔보고. 네. 아, 얼굴 안 나왔어요? 치아바타를 한번 먹어볼게요. 발사믹 소스에 찍어서. 네, 이거 무슨 라거 아니에요? 올리브 향을 좋아하시면 이게 발사믹 소스인 줄 알았는데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유하고 같이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하면서도 향이 올리브 향이 진하게 나요. 아주 진하게. 근데 어디다 넣는가?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빵. 저 우자는 많이 이거 이거 지금 만두랑 비슷하네요. 형의 중국인 여자친구분이 지금 이 맛이 무슨 맛이냐 도대체 질문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중국의 그 아무 맛이 안 나는 빵하고 똑같다. 네. 이거 제 느낌은 이 스파게티 먹을 때 스파게티 집 가면은 이 식전빵으로 나오는 그 빵의 느낌이 그냥 거의 비슷해요. 발사믹 식초, 발사믹 추, 추고 추하고 이제 올리브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외국어 공부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책은 언어 공부. 영어로는 How I Learn Languages. 영어는 많이 굴립니다, 제가. 언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으신 분이고, 저는 사실 이거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 원서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그냥 PDF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공짜로. 네, 저는 그렇게 먼저 접했어요. 제가 처음 이분을 알게 됐을 때는 한국어로 된 이 번역된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분 책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언어 학습이라는 부분에서는 노하우가 있고 팁이 있었는데 이분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언어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언어는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 초코칩 쿠키, 수제 초코칩 쿠키하고 네, 하나 먹었어요. 치즈케이크. 네, 초코칩 쿠키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초코칩 쿠키에 한번 미쳐가지고 맛있다는 초코칩 쿠키를 다 먹어보러 다닐 정도로 시중에 나온 거는 뭐 칩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역시 초코칩 쿠키답게 되게 달아요. 초코가 지나고 그리고 그 약간의 꾸덕함이 조금 남아있어요. 찐득찐득한 느낌 아시죠? 그거 치즈케이크도 한번 맛을 볼게요.
치즈케이크는 완전 상급 뉴욕 치즈케이크. 부드럽고 치즈향 아주 진하고 밀가루가 많이 섞이지 않아요. 정말 진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게 거짓말 같지만 또 대학교 때 한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치즈케이크 카페에서 되게 점점 이렇게 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었는데 치즈케이크를 그래서 한때 미쳐가지고 이 카페마다 치즈케이크가 다 맛이 다르니까 아시겠지만 애슐리 치즈케이크가 그 당시 이제 조금 되게 대중화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때 정말 어떤 되게 개인이 하시는 카페에 있는 치즈케이크에 빠져가지고 치즈케이크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봤더니 뉴욕에서 직수입 이렇게 배달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뉴욕 치즈케이크를 팔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치즈케이크를 많이 이렇게 먹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저만큼이나 저보다 더 많이 뭐 맛보시고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보시는 분들 중에 가소로우실 수도 있어요. 네. 제 느낌에 이 치즈케이크는 아 괜찮다 진짜다 라는 느낌의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려면 소질이 있어야 하나? 아니 필요 없다. 순수 예술 분야를 마스터하는 것 외에 무언가를 배울 때 성공은 순전히 흥미와 거기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양이 만들어낸 결과다. 언어를 배우면서 여러 유용한 원칙들을 발견했다. 이 책이 그 윤곽을 보여줄 것이다.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카톨룸 할머님이 카톨룸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의 팁,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흥미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이거든요. 뭐든지 그렇죠. 뭘 배운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동기인데 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이 언어는 이 언어를 하게 된 이 동기가 이 순수한 이 흥미, 이 순수한 관심에서 시작되면 이 언어를 접근하고 이 언어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언어라는 부분은 이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만큼 누구는 더 빨리 배우고 누구는 더 늦게 배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타고난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언어는 어떤 한 사람만의 방법만이 옳은 게 아니다. 어떤 한 분, 정말 언어 천재라고 불리는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언어를 정말 잘하시고 언어에 타고난 재능이,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언어에 대한, 언어를 학습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팁들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거죠. 다 100%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 학습법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이 팁과 노하우를 적용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여러분의 다양한 분들의 언어 학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듣고 접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게 이 외국어 학습의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그래서 바벨의 언어 천재들이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의 언어를 정말 천재적일 정도로 언어를 사랑하고 외국어 막 각국의 외국어를 되게 막 좋아해가지고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분들을 되게 개성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책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룰게요. 네, 그렇게 주변에 외국어 학습에 조금 약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 학습법이나 노하우를 좀 더 이렇게 융합해 가시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분명히 발견하실 거고 그 노하우나 팁은 어쩌면 나에게만 최적화된 그런 언어 학습법이 될 수 있겠죠. 동기, 인내심, 성실성으로 뒷받침되는 흥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언어 학습에 있어 타고난 능력 혹은 언어를 배우는데 탁월한 기술을 한 사람에게서 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시작은 이 아동 영어 원서로 이 영어를 배우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사실 그 바람이 분지는 좀 됐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영어 방송을 찍을 수 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영어에 대한 표현이나 그 어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밌게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던 중에 주변의 지인이 소개를 해주셔서 뉴베리 수상대학 매년 미국에서 이 아동 영어로 이 수상을 하는데 수상작 시리즈가 예스24에서 지금 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 뉴베리 수상작을 좀 재밌게 구성해서 영어도 좀 영어 표현도 되게 이렇게 원서에서만 나오는 그런 표현도 좀 재밌게 배우시면서 이 스토리도 되게 탄탄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구성해 볼까 해요. 저자의 낙관주의야말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앞으로 좀 더 희망적인 시각으로 그동안 품었던 거리낌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각 개인이 힘닿는 데까지 이룰 만큼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